자, 간밤적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. 흐름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지수, 그러니까 미국 3대 지수 모두 1%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상승폭을 뭐 상당 부분 반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그 악재와 좀 호재가 좀 상충되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좀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그 7월 달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.4% 증가였는데 실제치는 0.7% 증가로 예상보다 소비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온 상황이고요. 결국에 이제 뭐 휘발유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좀 지속을 하면서 가계의 어떤 소비 확대를 좀 뒷받침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내구재 중, 그러니까 그 가전이라든가 가구 그런 고가 제품의 뭐 판매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외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소비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의 견조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미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전망을 높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더 시장에 앞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렇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여기에 매파적인 어떤 연준 인사들의 어떤 금리 인상이 좀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강조된 부분, 그리고 이제 은행들의 어떤 규제, 그 최근에 사실 이제 미국 은행들의 뭐 신용등급 뭐 전망이 강등되거나 좀 은행 그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좀 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은행 규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, 혹은 그 확대 가능성을 얘기한 점도 전반적으로 좀 센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쪽의 경기 둔화 우려, 특히 이제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연준의 계속 장기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세를 마감이 됐는데요.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대거 이제 그 주택 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어제 발표된 이제 주택 시장의 체감 경기는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전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주택 지표 그러니까 뭐 착공 허가 건수라든가 판매 지수들이 이런 그 연착륙 전망을 좀 과연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. 물론 지금도 뭐 MLF라든가 7일짜리 역내포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20일에 결정되는 이제 LPR이라고 하는 대출 대금리 인하 가능성도 물론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얼만큼 그 부동산 경기 최근에 이제 비구이 위안 같은 어떤 그런 그 신탁업체, 부동산 신탁업체들의 그런 이제 디폴트 우려가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강하게 경기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는 계속 양호하게 나오곤 있습니다만 연말로 갈수록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센티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증시의 변동성은 이전보다 좀 확대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미국의 주택 지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자,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